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요즘 음식을 모두 싱겁게 먹는 분위기죠. 설탕과 소금은 줄이고 술의 도수도 낮게 이 삼저 바람을 김용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오래오래 사세요. 특수의 산기는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줍니다. 반세기 동안 사랑받은 요구르트. 하지만 최근엔 설탕 덩어리란 오명에 시달렸습니다. 업체들은 스스로 당 줄이기를 시작했습니다. 당류를 거의 많게나 50%까지 줄이게 되었습니다. 이제 살이 덜 찐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당이 9g 들어있는 기존 제품과 당을 5g으로 줄인 새 제품을 함께 내놨더니 새 제품 판매량이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. 설탕이 몸에 안 좋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적은 걸 애기들 먹는 거니까. 덜 짜게 경쟁도 치열합니다. 덜 짠 라면에 저염 간장 된장 그리고 저염 김치까지 건강 마케팅 대열에 합류했습니다. 술 알코올 도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. 13, 4도 과일 소주에서 3도짜리 탄산 소주까지 선택이 다양해졌습니다. 남자들 소주 시킬 때 여자들은 따로 자몽 소주 같은 거 시켜서 따로 먹더라고요. 설탕이나 소금은 줄여도 단맛이나 짠맛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첨가제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어떤 성분이 추가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SBS 김용태입니다.